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어 공부 121일째고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어 지문을 한 문장씩 읽고 분석하면서 우리말로 옮기는 훈련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No two people in the world have exactly the same opinion.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동사를 찾아라. Have. 자, 시제가 현재예요. 이 no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부정을 합니다. 자, 세상에 어떠한 두 사람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문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상에 어떠한 두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의견을. Do you think it's difficult to get along with them?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동사가 think죠. 자, 의문 만드느라고 두가 들어갔고요.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나요? 자, 대체 생략됐고요. 어렵다고. 자, 뭐하는 게 투정사가 진짜조고 이 is은 가짜조죠. Get along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는 뜻이죠. 그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No, 아닙니다. People with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can respect each other and live happily together. 자,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에요. 자, 동사가 can respect 이렇게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뒤에 따라 붙었죠. 예.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할 수 있어요. Each other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어요. can에 걸리는 걸로 보면 되죠. 행복하게 같이. You don't have to like the same food, sport, or music as your friends. 자, 동사가 don't have to like 이 부분이네요. 자, don't have to 그러면 뭔 말 필요가 없다죠. 당신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똑같은 음식, 똑같은 스포츠, 또는 똑같은 음악을. 자, the same 랄랄라 s 그러면 뭐뭐와 같은 똑같은 뭐 그런 뜻이요. 당신 친구와 똑같은 음식, 스포츠, 또는 뮤직, 음악 이거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 You have to be open to learning about your differences. 동사가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었네요. 자, 당신은 open, 열려있는이죠. 열려있어야 한다. 뭐에? to에. 뭐뭐에 열려있어야 된다 말이죠. 뭐에? 아는 것, 익히는 것, 배우는 것.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differences니까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것. 여기에 열려있어야 한다. accept new things and learn about other people without negative thoughts. 자, 동사가 accept고요. 동사 원형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learn도 있고요. 예, 명령문이죠. 받아들여라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배워라, 알아라.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라는 얘기죠. 뭐 없이, without negative thoughts, 부정적인 생각들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워라, 알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That is, you have to be open-minded.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That is는 즉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동사가 have to be 부분이죠. 당신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예, 이런 글이에요. 아주 좋은 예, 글이죠. 자, 다시 이거를 예, 우리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서 많은 공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o two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 어떤 두 사람도 이렇게 할게요. 자, 세상에 에헤이, 여기 왜 검정색이야? 분명히 장치를 해놨는데 파란색으로. 자, 세상에 뭐? 자, 세상 뭐? 자, 다시 할게요. 자, 세상에 어떤 두 사람도 어떠한 두 사람도 세상에 어떠한이라고 할게요. 어떠한 두 사람도 정확하게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똑같은 opinion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됐죠? No two people in the world have exactly the same opinion.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나요? 당신이라 그랬어. 왜?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어렵다고? 당신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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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with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can respect each other. 자, 자, 다른 의견과 견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의견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렇게 each other 존중할 수 있고 로 넘어간다. and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있습니다로 갈까? 앞에 뭐라고 그랬어?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반말 처리했으니까 다 반말 처리하자. 당신은 그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하나요? 아니다. 아니다. 다른 의견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어 한번 다시 읽고요. Do you think it's difficult to get along with them? No. People with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can respec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Live happily together. 자, 그 다음. 자, you don't have to like. Don't have to. 자, 뭔 말 필요가 없다. 자, 당신은 좋아할 필요가 없다. 자, 뒤에 the same 랄랄라 에서가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똑같은 자 처음에 뭐야 음식 스포츠 또는 음악을 예, 좋아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You have to be open. 당신은 열려 있어야 된다. 어디에? 배우는데, 아는데, 당신은 알아가는데 열려 있어야 된다. 뭘 알아? 너무 짧게 자르나? 그들의 차이점들에 대해 알아가는데 열려 있어야 한다. You don't have to like the same food, sports, or music as your friends. You have to be open to learning about their differences. 자, 그 다음에 accept. 자, 새로운 것들을 accept,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라. learn을 알아라로 했어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마음이 open-minded,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열려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없이 우리말을 잡지가 않죠. 부정적인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라. 즉 당신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자, accept new things and learn about other people without negative thoughts. That is, you have to be open-minded. 자, 단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단어 정리. Exactly, 그럼 정확하게란 뜻이죠. Get along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이런 뜻이고요. Respect, 존중하다 또는 존경하다, 명사로 쓰이죠. 존중, 존경. 자, don't have to, 뭔 말 필요가 없다란 뜻으로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The same A as B, 그럼 B와 똑같은 A, 이런 뜻이죠.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Negative, 그러면 부정적인. 자, 요즘에 이제 테스트 결과 음성일 때 네거티브 음성. 자, 그 다음에 open-minded 그러면 마음이 열린 편협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함께 열심히 예, 오래도록 공부를 쭉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